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뭐 간증이라기보다 제가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자백하고 회개할 일이 많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날마다 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을 날마다 비방하고 해방한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날마다 제가 미워하고 날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내가 미워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다 제가 미워하고 마음속에 날마다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맡아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용서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몸으로는 저는 아버지 진정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진짜 보고 느낀 것을 전해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무릎 꿇고 많은 교인 앞에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진정으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2월 9일 날 쓰러지기 그 전부터 아니기 전에 제가 그전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27년 했습니다. 27년. 이 세상 얘기를 하면 강사님 배우고 두번 이상 변했겠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 2부 설교가 저한테 다 떨어지는 말이더라고요. 다 저한테 전해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세 마디 이상을 나누지 못합니다. 영이 틀리기 때문에요. 나는 지식의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사람은 성령으로 말하니까 세 마디를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대화를 못 나눕니다. 제가 27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그래도 엄청 신앙이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제가 거듭난 게 없더라고요. 거듭남이요. 오늘 목사님이 거듭나지 않는,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듭난 게 2021년 2월 24일로 거듭났습니다. 제 거듭난 날짜입니다. 저는 지금 제 신앙이 한 살도 안 됩니다. 인져서 제가 병원에 퇴원하고 와서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먹습니다. 호흡합니다.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먹습니다. 여태까지 지식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 지식은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미움이 있고 내 속에 판단이 있고 내 속에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러운 줄 모르고 날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제 신앙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래도 제가 온전한 신앙, 착하게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교회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해줬으면 전 지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믿는 내가 27년을 믿는데 지옥을 갑니까?
저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제가 27년을 그러면 뭐해로 지옥을 갈 거면 제가 교회를 왜 나올까요? 진짜 제가 이거에 너무나 많은 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27년을 교회 생활을 그냥 이 성경 가방에 넣고 한번 보고 그냥 집에 가면 덩겨 놓고 그러는 겁니다. 먹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27년을 지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표현은 지식이라 그러지만 사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사단이 저를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제게한테 미움을 주고 믿음을 시기를 주고 모든 것을 목사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서 날마다 조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이게 27년의 신앙의 저의 본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제가 이제 겪었던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드리는 겁니다. 제가 27년을 허송세월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금요 철회 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애굽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사는 거예요. 죄가 변화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날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속에 날마다 미움과 판단과 원망과 정죄함이 더러운 것은 내 속에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도 0점이라도 있으니까 뭐 보이지 않는 점 정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교회는 왔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리고 다 가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로 그런 사람이 전 제가 직장 가서 또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땐 되게 있는 척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높은 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지식으로 얘기인데 성령이 없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저는 그게 또 잘했는지 알고 열변을 하고 있습니다. 열변을.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몸이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설교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성령이 우리 몸에서 쌓여가지고 우리 몸을 덮어야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 한 분, 성령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거 요새 주신 겁니다. 저한테 왜 지체라고 그랬는지 그걸 압니다. 우리 여기 한 교회, 한 지체,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근데 내가 몸도를 판단하고 정죄했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보라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난 지옥에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 얼마나 미련하고 이 사단에 속었는지를 27년을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요 말씀 간증을 하기 전에 제 육신의 어머님이 오늘 여기 같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다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육신의 아들이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아프셨던 분이죠. 저한테 심장을 꺼내주고 내가 죽었으면 한다. 네가 죽으면 나도 약 먹고 죽을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을 거라.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우리 어머님이 마음고생이 제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 내 심장을 빼고 나는 죽어도 내 심장을 빼주고 싶다. 너한테. 제가 이 가방을 차고 있잖아요. 이게 심장인데 아까 목사님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심장입니다.
이걸 찾고 있지만 우리 어머님이 내 심장을 빼주고 내가 죽는 안에서 넣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진짜 우리가 날마다 속이고 거짓말해도 이 옆에 있는 하나님한테 날마다 거짓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익혀주시고 저를 지옥에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교회가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바람에 그게 상달돼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다시 저를 살렸습니다. 저가 죽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병원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2월 9일 날 오후 점심을 먹고 회사에서 있는데 전화를 받다가 제가 바로 그냥 쓰러졌습니다. 뭐 차 안에서 쓰러졌거나 뭐 딴 데서 쓰러졌으면 뭐 바로 죽었었죠. 그래도 사무실에 쓰러져가지고 바로 요 병원은 동탄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저는 그때 2월 9일 오후에 쓰러지고서부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는 예레 우리 집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목사님이 이틀을 해라 3일을 하는데 제가 이틀을 할지 3일을 할지 모르는데 막 집사람하고 영이 이제 조금 같아지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새는요. 같이 대화가 나눠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내가 알고 한 번은 당신이 내가 못 본 거를 내가 봤던 것을 아마 오늘 간증보다 다음 주 간증이 더 아주 하나님이 임재함을 보실 겁니다. 제 우리 집사람이 카메라로 제 아픈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영전사진 찍을 것도 아니고 영전사진으로 쓸 거 아니잖아요. 그걸 왜 찍어놨는지 모르겠대. 자기도 왜 찍어놨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시고 의사들이 간증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진짜 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져가지고 2월 9일 날 쓰러져서 깨어난 게 2월 13일입니다. 구정 다음 날. 근데 그게 깨어나서 보니까 삼성병원이더라고요. 삼성병원.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 있는데 깨어났는데 딱 정신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은 뭐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1대1이에요. 환자 하나에 간호사 한 명 있더라고요. 간호사한테 간호사님 이거 나 저기 핸드폰 좀 갖다 달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일해야 된다. 그거 아픈 와중에서도 제가 정신이 조금 나니까 세상 일을 찾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죽다 살아 다시 정신을 차렸는데 깨어났는데 세상 일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아마 인간적인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 저럴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또 거기서 또 삼성병원에 저를 또 치시더라고요. 또 넘어갔습니다. 그냥 또 부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또 깨어났는데 이 중환자실은 저는 이 중환자 중에도 아주 중증환자이기 때문에 손발, 다리 다 묶어놓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요거하고 요거. 그다음에 손을 요거 이 손바닥입니다. 요거. 이건 간호사 부르는 겁니다. 손으로. 이게 탕탕 때리면 간호사가 와요.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있는데 천장을 보는데 명암들이 쭉 보이더라고요. 천장에요. 아이 그래서 헛것이 보이나 이거 정신이 말짱인데 막 명암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명암들의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왔고요.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의 명암이에요. 다. 우리나라에 돈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의 명암이더라고요. 저걸 왜 보여주나 왜 보여주나 명암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명암이 막 그냥 선명히 나타나더라고요. 스크린처럼. 아니 왜 명암을 보여줄까? 명암을 왜 보여줄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명암이 싹 없어지고 이제 화면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스크린 이런
저기하고 똑같아요. 영화관의 스크린하고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 얼굴을 다 보여주는데요. 이야, 이 돈 많은 사람 얼굴이 있다 딱 뒤에서 크로즈업이 딱 돼요. 사람이 하나 뒤에서 쫙 빠져나오면 사단이 쫙 나와요. 사단이 쭉 나, 그 사람 얼굴에서 사단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막 깨어나가지고 퇴원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 카메라를 한번 뚫어봐, 잘 하지도 못하는 인터넷 뚫어봤어요. 돈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큰 갑부들은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불교, 기독교, 불교, 뭐 원불교, 그 다음에 유교, 뭐 다 그렇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부자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나온 걸 봤는데 그냥 지식으로 봤죠, 저는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 전이 저가 제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여러분 드실 거니 여러분이 떨어지시는 거 아니니까 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들이 그런 사단이 앞잡입니다. 부자들이. 부자들은 절대 사단을 사단이 움직여 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보여준 대로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더 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도 기도했는데 아침에 오늘 아침까지 기도했는데 목사님 설교에서 딱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우리 차량부대 안 계신데 제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지옥에 가서 먹는 사람을 봤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계속 먹여요. 재우지 않고. 목에 차도 먹입니다.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재우지도 않고. 죽여줬으면 좋은데 죽여주지도 않고 계속 먹여요. 그 고통이 어떻게 변하시는지 하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일그러져.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또 화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럼 이쪽으로 또 돌려요. 그럼 이쪽으로 또 돌리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눈 속에 나타나고 그 형상이에요. 이게요.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이 지옥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데가 지옥입니다. 우리가 눈 하나 빼면 지옥, 뭐 하늘 나라를 갈 수 있다. 눈 두 개 빼고 가는 게 더 낫죠. 그렇게 쉽다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옥은. 제가 갔던 지옥인데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을 전하게 해준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할 뿐입니다. 지옥은 가시면 여러분 고통, 이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을 내가 즐겼던 거, 요한일서에서 지금 2장 15장 16, 17절에 내가 세상을 즐기는 것은 이 세상이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 세상을 나타난 것은 우리가 고침받으러 나타난 것이죠. 줄기라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설교하는데 저한테 마음이 딱 와서 꽂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했는데 얼마 그거였어요. 성도님들 나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 몸이 아파가지고 간증 못하게 해주세요. 딸만 기도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이 지옥은 진짜예요. 형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도 이런 간증 태포 옛날에 뭐 조금 그러니까 뭐 20년 전에 뭐 제가 막 신앙이 뜨거웠을 때 간증 태포 뭐 지옥 갔다 오신 분 뭐 구대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줄긴 것만큼 지옥에서는 그걸 갚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제가 날마다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날마다 우리 차량부에서 앉아있으면 뭐 했었냐면, 아, 내가 돈 벌어서 교회 일합시다. 내가 우리 돈 벌어가지고 저 뒤에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듭시다. 차량부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날마다 이 사단이 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내 지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내 속에 하나님 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생수가 안 흐르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지식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상한 척하고 날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태어난 한돌대기 이제 신앙입니다.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진짜 요새는 말씀이 너무 새록새록하게 들어옵니다. 다 아주 말씀이 나한테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아예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야. 에이 저건 무슨 저 얘기를 또 하셔. 아 목사님이 아 이거 뭐 교회를 기도해 가지고 지셨대 그러면 에이 설계사가 설계했지 무슨 기도를 해. 그 속에서 마음이 사단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교회예요. 이번에 그것까지 제가 회개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설계한 겁니다. 이 설계. 여기 이 자리요.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여기 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입니다. 건건한 자리입니다. 여기요. 여기 기도가 쌓여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아무나 침범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대한란이 왔을 때 피난처입니다. 여기가 피난처. 어디 산으로 도망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피난처입니다. 인터넷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1층에도 다 다시 꾸며놨지 않습니까? 여기 참은 절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했죠. 날마다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아니 이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지옥 갈 놈이 무슨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까? 허상 기도를 한 거죠.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나는 지옥 가야 될 놈입니다. 지옥에 갔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 저 말고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돈이요. 제가 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버는 놈을 바보라고 그랬어요. 왜 돈을 못 버냐고. 근데 돈을 보시려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교회에 있으니까 돈을 안 벌려지더라고요. 저도요. 우리가 집사람 만나고 27년 동안 제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데도 돈 안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벌으면 저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형제 지체들이 저를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으면 자꾸만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나가서 권면을 받고 저기를 받았는데 넘어지면 자꾸만 바깥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넘어질수록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제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지옥에서 돈을 받는데 돈이 제 몸에 쌓여가지고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돈을 제 몸에다 계속 쌓아놓더라고요. 눈에도 붙이고 후에도 입에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더라고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좋아했는데 돈으로 저를 그렇게 고통을 주시더라고요. 또 지옥에서 저를 봤던 게 뭐냐면 제가 신앙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일요일날 대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집에 가면 가방째 딱 성경도 안 꺼내놓고 가방에 성경 딱 집어넣고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네임 컴퓨터 찾습니다. 집에 옷도 안 갈아입고 TV 틀은 겁니다. 딱 TV를 틀어놓고 TV만 그냥 뭐 TV 연속극은 안 봅니다. 제가 그냥 뭐 스포츠 뭐 그런 것만 보는 거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날마다 먹는 프로나 보고 있고요. 꼭 지옥갈 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집사람은 TV를 싫어하니까 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TV 보는 거고요. 그러니 제가 무슨 영적인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신앙이 했으니 지식이 아니라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제가 진짜 무서워. 만약에 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 있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냥 이 세상에 좋으시면 그냥 즐기세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갈 데가. 근데 그 지옥에 트래비, 제가 트래비를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트래비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트래비 큰 거 사놓으세요. 제가 트래비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재우지도 않고 트래비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집 트래비가 너무 적어요. 근데 체격은 제가 이렇게 큰데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지옥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뭐 텔레비 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듣기가 편하신 것 같지만 제가 눈을 감습니다. 왜 이렇게 목을 돌리고 눈을 감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 고통을 보는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고통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리가 잘라지고 제가 여기 가슴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런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지옥의 고통은 우리 이 지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과연 지옥이 있을까? 아이 그냥 살다 가면 되겠지 뭐 의심도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녁 예배 나오시고 일요일 날 금요일 수요일 날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지옥 가신다 그러면 이거 문제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지옥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셔가지고 저를 다시 나오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옥에서 갔을 때 이 말을 전하라고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 말을 전해라.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럽니다. 이 지옥은 세상을 즐기는 것은 이 내가 세상을 즐긴 것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아주 그게 내한테 와닿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고침받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침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발바닥만 채워줘도 안 됩니다. 내 육신의 사단이 더 세기 때문에 이깁니다. 지배받아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령이 진짜 성령이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건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지옥은 진짜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지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뭐 지옥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가 지옥을 14시간을 봤는데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게 없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여 주여만 찾았습니다. 주여 찾은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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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거 눈을 감으면 같다니까 주여 주여 주여. 너무 힘들으니까요.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한테 간호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믿는 사람이었으면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을 텐데
간호사님이 내 기도해 드릴게요. 쑥 가더라고요. 주여. 이래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이게 내가 이제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주여. 14시간을 주여만 있었습니다. 14시간을. 이게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했는데 막 저기 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눈을 감으면 나타나죠. 눈을 뜨면. 아, 지금도 제가 이 지옥을 다시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육신으로 가지고 지옥에 가서는 한 분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여주질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아싸리 죽으면 좋습니다. 아싸리.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지옥은. 유황불에 태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즐긴 것만큼 이 세상을 즐긴 것만큼 세상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지옥에 가서 갚아야 됩니다. 제가 그 14시간을 그렇게 하고 14시간 했는데 천국은 3초 보여주더라고요. 3초. 아, 왜 그것도 천국인지 몰랐습니다. 주여. 이쪽 주여. 저쪽 주여. 주여. 계속 주여. 그렇게 주여. 그렇게 했더니 간호사가 일제에다 그렇게 써요. 정신 이상합니다. 그렇게 썼나 봐요.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정신이 깨어났을 때 고 있던 아침에 병원에는 의사들이 이렇게 이름표로 다 달고 다니잖아요. 정신과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 누구누구 해가지고 딱 오더니 나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저를 보더니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핸드폰입니다. 그랬더니 볼펜을 여기서 꺼내더니 이게 뭐예요? 볼펜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중지입니다. 아 하나인데 아 중지도 맞죠? 그냥 가더라고요. 저는 말짱했습니다. 정신은. 그 정도로 말짱했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봤을 때는 제가 정신이 이상하고 14시간을 주역밖에 부른 게 없습니다. 제 신앙이 주역락도 불러준 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보신 겁니다. 중보기도가 올라와서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김미옥 권사가 이제 간증할 건데요. 이 제가 했던 간증하고 저를 겉에서 봤던 김미옥 권사가 간증하고 제 사진을 찍어놨던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 것을 카톡으로 나온 게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12일 날은 구정이에요. 구정. 제가 구정 전에 쓰러졌거든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런 우리 교회가 진짜 한몸이 대관되는 걸 알겠습니다. 이게 한몸된 교회가 기도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목사님도 와서 보셨지만 계속 와서 봤지만 장례 준비했습니다. 저는 살아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시 내려보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말을 이렇게 할 때 좀 두서웠고 맥이 끊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중간중간 25일 날 수술을 받았거든요. 25일 날 수술 받기 전에 계속 내가 깨어났다 쓰러졌다 깨어났다 쓰러졌다 그렇게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이 기계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김미옥 권사가 계속 목사님한테 카톡 넣어가지고 기도해 주시라 기도해 주시라 계속 기도 응답을 하면서 25일 날 수술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전해 주실 겁니다. 사진 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걸. 교회를 움직였다는 걸. 이 몸이 되시는 것이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돼야 돼요. 내 몸인데 어떻게 미움이 나옵니까? 저는 한 몸이 안 됐으니까 내 속에 미움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날마다 그런 게 있는 거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한 몸이 됐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나는 미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가 교회 예배 나오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껴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많이 또 세상이 커지니까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눈물밖에. 제가 미워했던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아, 나는 이 교회, 크리스찬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았었구나. 지체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지체가 되십시오. 그래야 한몸 이루시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미움이 없고 정죄가 없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신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죄를 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아유, 저 집사님 왜 저래? 하여튼 제가 이번에 지옥에 간 것은 14시간을 보면서 주여 주여만 외치고 그 형상은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여러분 진짜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아, 내 주에 너무나 구원할 사람이 오늘 아침 목사님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구원할 사람이 내 주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해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안 보였어요. 근데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일부를 못해요. 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들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요. 근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주위에 너무나 그 지옥을 어떻게 보낼 겁니까? 형제 자매 우리 그 지옥을 어떻게 갈게 할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복게 할 겁니까? 진짜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안 믿는 자, 그 다음에 신앙이 죽어있는 자, 방황하는 자, 빨리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뭐 헌금하고 뭐 많이 하는 거 다 좋으십니다. 뭐 교회 일하는 거 다 좋은데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자를 놔두고 지옥 갈 자를 놔두고 기도 안 했다면 진짜 그것은 나중에 우리 뭐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4시간을 그렇게 했다가 새벽녘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베란간에 그 14시간을 공포 속에 살다가 붕 뜨더라고요. 근데 그 붕 뜬 자리가 어서 되게 많이 본 자리예요. 붕 떠서 날라와서 봤는데 여기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 뒤로 싹 제가 공중에 여기서 떠 있었습니다. 이 뒤에. 이 뒤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더라고요. 그 동산을 보는데요. 동산에 물, 강이 흐르고 동산이 보이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동산이 아닙니다. 그 동산은요. 황금이 빛인데요. 제가 중국도 가보고 뭐 무령도원 이런 데도 가보고 동남아 뭐 하령배인가 뭐 그런 데도 몇 군데 가보고 그랬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멋있는 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은요. 저를 수쳐 보여주더라고요. 뭐 이제 제가 코끼리로 비하면 발바닥만 보고 나온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솔직히 그냥 다 본 건 아니고 동산만 보는데 물이 흐르고 동산이 보는데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와 뭐 이런 데가 있나? 와 여기가 어디야? 제가 지옥을 그렇게 14시간 썩다가 동산을 딱 보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딱 깨어났는데
제 뒤가 바로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 뒤가 그 복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찬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막 그 찬양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끝까지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만 들리더라고요. 변치 않는 사랑의 주님과 딱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중보기도가 올리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올라오는데요. 막 그냥 촉촉촉촉촉촉촉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김미옥 권사도 같은 시간에 느꼈더라고요. 집에서 중환자실 시간 김미옥 권사는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걸 같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도 보고 하나 지옥도 보고 이 말을 전해라고 딱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깨어나가지고 찬양 듣고 이 말을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깨어나서요. 또 지식으로 이 말을 전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전할까?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 또 때리신 거예요. 또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냥 쓰러졌다 그러니까 뭐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 병원에 계신 분들 알지만 심장 이거 딱 충격하는 거요. 그거 갖다 대는 겁니다. 저는 팡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 가운데 심장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주여,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제 머리를 생각하고 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 진짜 너무나 아둔합니다. 사단에 너무나 속었는데 또 속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시 또 살아나는 거고.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딱 하나님이 해결을 주시더라고요. 해결을 했는데 제가 3일 동안 해결을 했어요. 아,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요. 제가 완전 저는 죄의 몸인데 죄에 쌓여 있더라고요. 3일 동안 해결을 했어요. 중학교 때 반 친구 팬 거서부터 해결을 시작해가지고 쭉 나쁜 해결을 주더니 내가 선으로 한 하나님 일도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한 거 있죠. 그것도 다 해결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를 해결을 하게? 그렇게 반항하는 동시에 한번 또 맞아서 또 쓰러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이 버려지지 못한 놈이 이게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원망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주님 진짜 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니까 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계속 김미옥 권사가 교회에 중보기도 뛰어주세요. 중보기 급합니다. 중보기도 뛰어. 그렇게 25일까지 그런 식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그런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해결을 하고 나니까 몸이 평안을 오더라고요. 몸이 편안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몸이 평안이 오는데 내 육신이 이제 좋아지니까 두 손 두 발을 다 꽁꽁 묶어놨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 육신이 살아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둥거리고 그랬는지요. 간호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왼심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이 지금도 발목에 표시가 있어요. 양쪽에요. 묶어놨다. 하도 묶어놔가지고. 이 손목하고. 가죽으로 묶었어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끊어져가지고요. 제가 이 발에 차고 있었던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띄어내려고 떨어지게 하면 제가 죽게 돼 있어요. 그 피를 이 제가 심장이었기 때문에 피를 바깥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나 발을 여기다 꽂아가지고요. 호스 두 개로.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 의사적인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 그것을 띄어내려고 그래요. 띄어내려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움직여가지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묶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정신이 좀 혼미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25일, 24일 날까지 그렇게 꼭 묶여 있는데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루만 손다리 한번 침대에다 딱 묶어놓고 가만히 머리만 움직일 수 있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5일인가 6일인가 있는데요. 야, 주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데려가 주십시오. 도저히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참 쓰고 무섭습니다. 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몸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몸이 어떻게 묶여 있는데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묶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은 게 뭔지 알았습니까? 이 24일 날 저녁인데 누가 발서부터 꾹꾹 주물러 주대. 발, 다리, 머리, 발, 다리, 머리. 아, 그래서 간호사가 주물러 주지는 않거든요. 간호사들은 보호자가 왔을 때만 잘 하려고 그러죠. 간호사가 보호자만 가고 나면 간호사도 와보지도 않아요. 제가 이 밤이니까 이제 식사들 끝났으니까 지저분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대변을 제가 보지 못하잖아요. 싸움은 애들이 다 쳐주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제가 똥을 싸고 싶어가지고 쌉니다. 일부러. 참, 맨 처음엔 참았습니다. 창피해서. 근데 이렇게 묶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풀어주거든요. 그걸 위해서 일부러 땄다고 저기 이런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자꾸 힘을 줘서 싸려고 그러는 건 싸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표시해서 쌌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요. 그럼 그때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 속지 안 속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고자 하니까 살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육신이. 그래야 하나님 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여 살려주시니까 진짜 하나님 영이 쓰여가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아무것도 힘든 게 없습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러니까요. 간호사가 너무 얌전해지니까 풀어주더라고요. 팔부터 풀어주고 다리 풀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르신은 왜 그렇게 발광을 하셨어요? 이렇게 얌전하신 분이 왜 이렇게 침을 뱉어대고 난리를 폈습니까? 가래를 뱉어대고 그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는 간호사가 만져주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주물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 뜨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또 만져주시더라고요. 주님, 나중에 이제 계속 만져주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이제 그만 만져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만져주시고 25일 날 제가 수술실을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을 들어가는데 제 몸이 여기 보면 여기 쬐습니다. 이렇게 심장을 쬐고 그냥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수술을 받은 거죠. 여기다 기계를 집어넣고 이 기계를 달았으니까요. 제가 수술실 가는데 우리 저 김미옥 권사를 보는데 손을 흔들면서 아무 없을 게 아니에요. 너무 깨끗한 겁니다. 기분이요. 이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수술실을 다 보고 마취가 할 때까지도 아주 정신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주시더라고요. 나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수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꾸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익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심장 이 이식 수술 심장 이 기계를 넣는 게요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이요. 이 부작용이 보통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수술 받고 나서부터 깨어나는 동시에 너무나 깨끗해가지고 제 담당 의사가 이랍니다. 저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제가 첫 번째 환자랍니다. 이런 환자가 아마 그 간증에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 의사가 쓴 카톡을 제가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얼굴이요, 제가 그 우리 집사람이 사진 찍은 얼굴 보도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그런 얼굴을 못 봤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하는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얼굴이요, 세상에 조금 또 때가 묻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해서 병원 생활을 49일, 48일, 58일, 58일 병원 생활을 했는데 남들로 봤을 때는 아직 퇴원할 시기가 아닌데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퇴원하는 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은 걱정이죠 옆에서요. 근데 제가 교회를 제일 먼저 달려오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붙잡고 울고 싶은 마음 그런 것만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 밖에 안 나왔습니다. 날마다 눈물, 눈물, 눈물.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 눈물 밖에 안 납니다. 이렇게. 아, 진짜 우리 교회가 한몸 되고 나도 한몸대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우리 주위에 뭐 믿지 않는 영혼들 빨리 기도하고 빨리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진정 우리 이 크리스찬 교회는, 제가 이 크리스찬 교회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저는 그거에 감탄을 받습니다. 이게 일반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그냥 쉽게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십니다. 기도하신 거고. 이게 성전입니다. 여기가 목사님이 여기 성전 맞죠? 이 기도회식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저는 설계사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방에 여기 기도가 차여 있습니다. 지금 알곡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다 알곡입니다. 쭉쟁이 다 날아가고 알곡들만 남아 있습니다. 난 진짜예요. 하나님의 때 감사드리고 우리 지체들, 성도들, 우리 목사님, 크리스찬 교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것밖에 없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예요. 진짜 우리 죽어있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살아있는 권사님들 진정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제가 없고 권사님들만 있으면 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그래서 이번에 지옥에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간증을 드렸고 너무나 이 중요한 시간을 제가 뺏었던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너무 좋은 시간을 뺏은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 보답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모릅니다. 하여튼 다음 주 간증에 제 간증하고 아마 일치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같이 보셨던 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거 아마 다음 주에 간증을 보시면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할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확실히 보고 지옥과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믿지 않는 지체들, 우리 나의 옆에서 넘어져 있는 지체들, 그 다음에 방황하는 지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